서울에 가면 조현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들어보셨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책을 좀 보셔요. 그 교회가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빛감자 소금염자. 그분은 마태복음 보다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광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3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1층에 그 감자탕 식당 아줌마가 너무 교회 앞에 딱 감자탕 그렇게 글씨를 써 붙여놔가지고 광염교회는 개코도 보이지도 않아. 설명하려고 막 우회전 좌회전하고 다 종탑 밑에 감자탕 간판 밑에 3층 계단 올라오고 설명이 복잡하니까 감자탕 교회로 오세요 이래 주고 그게 감자탕 교회 이야기예요.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교회는 꼴랑 30명도 안 되고 예배당은 70평도 안 되는 거 세를 못 내는 주제에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지만 7대 비전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이거 이래가지고 7가지 꿈을 꾸는데 첫째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믿거나 말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는 땅이지만 세리 뿌리자 전도지 100만 장 서울시내만 깔자 융단 폭격 하든지만 믿거나 말거나 제주공항에서부터 세리 뿌리자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게 목적이요. 전도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그래 하다 보니까 첫째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두 번째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자 저거 담임 목사님 사례도 못 맞추는 주제에 세 번째는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자 저거 지금 70평 월세도 못 맞추는 주제에 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그 목사님 별명이야 뻥 까고 있대 뻥제이 목사야 뻥제이 뻥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말한 대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놈들은 광야에 다 자빠져 죽었어요. 살겠다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말이나 따나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주여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가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워커 믿음이 일을 저지른다.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교회가 지금 4,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아멘. 입을 넓게 열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대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뜻이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죽어버리고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나옵니다.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다루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앉았는데 머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뭐 땜시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하고 영락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지붕 생지붕 뜯어서 무슨 욕을 바가지로 떠보려고 돈이 오지게 들긴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무리한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지붕을 뜯어 제치고 지그득거리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어땠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더 먹을 짓을 하고 새는 돈이 오지게 될 긴데 저는 이것들 책망받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생각이 짜부라져가지고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장로 성가단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바쁘신 분들이 힘들 때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무리하면 돼요. 무리하면 장로님 오늘 영락교회 오세요. 무리인데 무리하세요. 무리하면 다 돼. 저녁 안 드시면 되고 돈이 없어도 비행기 타고 오면 되고 무리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다 무리지 무리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TV 하루 종일 봐보세요. 눈이 빨개가지고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보세요. 내일 아침에 허리가 아프지. 세상이 쉬운 게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무리인데 은혜 받는데 무리하고 주님 기뻐하는데 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고정관념을 버리자.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지붕 뜯으면 요거도 먹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걸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지지 않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악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파토가 나고 믿음이 부도가 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의 근능도 믿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지붕을 뜨라는 것은 발상, 착상, 구상,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좌산을 뒤집으면 살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갖자.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도 자랍니다. 여자 심어놓은 믿음을 심어놔도 자란다니까요. 믿음도 자라고 근육도 키우고 마음도 키우고 마음 먹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IMF를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어렵습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주도가 지금은 힘듭니다. FTA 때문에 어렵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열 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아멘. 그래서 안 되면 지붕을 뜯어버리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막혀 있어도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 나의 도움이 어디 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후 좌우가 동서남북이 틀어막혀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고 경제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재정이 압박이 늘 있습니다. 사업하는 장모님들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또 머리가 아파요. 봉급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봉급 주는 사람도 힘듭니다. 지도자들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MF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이 오고 교회도 영적인 침체가 되고 그냥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재정이 모자랍니다. 성가대원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자랍니다. 차량 봉사자가 없습니다.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는 말 입에 쩔어 있는 게 저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세요.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분들은 저분이 왜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덤비를 적극들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간이 부은 듯이 나갔어요. 밀어붙이세요. 짜부라질 때로 짜부라져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눈치 커지면서 으이씨 되겠나? 으이씨 절대다. 결혼이 안 되지. 그러면 가슴을 열고 몸에 병이 암병이 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라도 이까지 그 때문에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도 아니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나가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세요.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에서 자유입니다. 선포를 하세요. 선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내 편이신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건강을, 부도를, 상황을 이기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작은 교회입니다. 구포라고 있어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구포라고 있어요. 부산에요. 저희 교회는 아주 평수가 117평밖에 안 되고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설교 길게 하면 심각합니다. 남녀 호랑개교 믿는 거 아저씨 있는 사설 주차장에 4천원씩 주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런 숭악한 교회예요. 목사는 사투리 허벌나게 쓰고 부흥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저놈의 교회는 연구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짜부러진 교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재정사고가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인 교회가 불과 5년 만에 여러분 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주일날 낮에 어른들 4천명 출석하고 애들 2천명 출석하고 100억들에서 예배당 헌당하고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꿈만 같은 일들이 꿈같이 그죠. 저는 아주 마음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도 없었고 중3 때 아버지 쓰러지시고 여러분 농촌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교회는 자꾸 잔치 잔치 벌리고 여러분 오늘 장로 찬양대도 오시고 영락교회 찬양하고 하여튼 CBS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간증집회라고 찬양 콘서트라고 자꾸 문석을 깔고 잔치를 벌려야 돼.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간증집회라고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요. 착하고 충성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말도 못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소각한 교회예요. 부흥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아주 부산에도 변드리고 재정사고가 터져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시강하고 엉망진창인 교회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텐 하나님,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왕 주는 거 세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줬어. 이까지 끝내면 안 망한다. 젊은 목사 짜부러져 죽으라고 더러운 사건이 생겼겠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허벌나게 겁나게 주시려고 이왕 바르고 쉐리 밟아줬어. 그 여러분 난리장판이 난 교회가 열심히 전다고 전도팀이 16개가 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부산 시내에서 세 번째 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보셔요. 왜 안 될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돈이 없다는 그런 입방정을 들지 마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갑니다. 아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꿈꾼 대로 쉬운 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아멘. 믿음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수천 명마다도 제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격이 남들 보기엔 좀 거시기 한지 몰라도 저는 그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밀어붙여야지 뭐 맨날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첫째는 믿는 구석이 다르고 두 번째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린 애기들이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가 궁뎅이 토닥거리주고 우리 아기 귀염둥이 예쁜 아기 우리 아기 한국 도자기 그럴 때 애기들이 자신감이 살아나고요. 어릴 때부터 열받고 자는 것들은 아픕니다. 여자들 얼굴을 보면요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하고는 못 속인다고. 아가씨들 얼굴이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도는 거 왜 그래요? 애인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열받으면 감기 들고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사람 얼굴이 붉으락푸르하고 열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사랑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그러죠. 제가 의사가 어느 사람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사랑이 묘약이. 엄마가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궁뎅이 토닥거려주고 어부바 해주고 애기가 엄마 찢지 만지고 그런 애들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그런 애들 어디 가도 귀가 펄펄 살아. 너 뭐요? 먹인 뭐요? 우리 엄마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 성공한 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아빠 야곱이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해서 때때 옷을 채색 옷을 입혔잖아.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담뿍 받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지고 시다발이 딱발이 삐고 10년 할 때 너 뭐여? 먹인 뭐여? 우리 집에 기염둥이지.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면을 두고 땅에 태어났다. 감옥에 갇혀가도 조금도 열안 받는 거야. 우씨, 내가 뭐 때문에 지역까지 와가지고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내가 총리만 되기만 해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개작두를 데리해라. 그런 심보를 먹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스트레스가 없어. 어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릴 때 아빠한테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운받은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때 가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을 때 담담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남자는 인정해줄 때 힘이 뻘뻘 나고 여자는 사랑해줄 때 기가 살아나고 얼굴이 뻘똘하게 화색이 돌아갑니다.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고 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물어보면 예쁜 게 착하대요. 말투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도 예쁜 여자가 박으면 남자들이 내 얼굴 보고 다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못생기게 받으니 가시나 눈가리가 있어 없어 다 덮어씌운다는 거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다니까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눈에는 정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 발랄, 마음에는 향기 진동, 생기가 향기가 그러면 되지. 생기는 좀 거시기 한데 아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 대단하다. 그런 집구석에서 내가 타면 자살했겠다. 어째 그래 웃고 살아가냐? 그런 돈도 안 되는 영감님 데리고 어째 그래 신바람나게 살아가냐? 신비한 매력이 힘이 있는 사람, 경건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매약이고 사랑을 담뽁 받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나오지.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을 연구해보면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사람. 어릴 때 엄마가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갔다거나 어릴 때 두드리 맞고 살아고 엮이는 가정에서 강압적인 가정에서 살아난 애들은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을 넘은 자식아. 그러면 집구석이 썰렁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돌다가 친구들 만나 강담 간다고 친구 따라 깡패되고 그래가지고 감옥 갇히고 신창원처럼 대가리 똥통 박아. 그러니까 내 신 나가서 다 죽여버린다. 탈옥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열받은 사람, 미움받은 사람, 구박받은 사람은 삐뚤어집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을 추적 60번 해보면요 애정 결핍 현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그래서 자꾸 껄떡거리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참으면 허기를 면하지만요 마음이 고픈 건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런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사랑을 엄마 찌찌를 못 만지고 자란 것들은 껄떡거려 자꾸. 그게 모든 사건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러리스트들의 특징을 보면 냉혈한이라는 거예요. 넷이 다 죽일라 했는데 여덟 놈밖에 못 죽인다. 마귀는 냉혈 동물입니다. 마귀는 이러면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놈. 뱀은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흑암의 군세를 좋아하고 뱀은 서늘한 데를 즐기고 피가 차가운 성령은 불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불로 임합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더라.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걸 다 끄실러 버립니다. 불이 조명이고 불이 난방이고 불이 소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지만 마귀는 뱀을 통해서 서늘하게 어둠을 좋아하고 냉혈 피가 차가운 놈이라니까요. 사건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피가 차가운 사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 받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남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기여움 받고 자란 며느리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받고 자란 건 훨씬 더 독한 게 됩니다. 제대로 사람은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요. 사랑받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사람을 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자격증 받아도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랐나가 중요합니다. 인정을 못 받고 자란 남자는 아주 못되게 나갑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아주 여러분 불행하기가 쉽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미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마음의 허기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만 짓을 다 하고 댕기는 겁니다. 마음의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생겨도요 여자한테 두 번 차였잖아요. 제가 장가를 제대로 못 간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두 번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찮는 사랑이 뭘까요? 가스나들 그건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부산대 국어공문학과 나오시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연애 편지가 라면 한 박스가 넘어요. 사랑하는 문은 형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러지만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핸들어만 바꿔시고 도망가버리고 내가 요 한성 아파트 밑에서 5시간요 돌아오라 소렌트라도 가시나 창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여자들은 믿을 바가 안 돼요. 세상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맛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은요 엄마의 사랑 이 땅에 제대로 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깨달은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갛게 놓고 십자가에 달아나놓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돌을 던지고 조롱과 희롱을 하면서 내려와 버려!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멋대가리 뻗고 내려와 봐봐봐 믿어줄게. 어디라고 거기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어디라고 거기다 갈대를 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멋대가리 세 개 뽑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시간 주소요. 잠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단디 봐라 내려간다. 저 같으면 멋대가리 세 개 뽑고 내려가네. 로버트 테크머이처럼 쫙 뽑고 내려왔다 이 자식 어쩔래 이 자식. 안 그래도 가는 마당에 니는 손보고 간다 이 자식. 내려가서 몇 놈 밟아버리지. 아니면 베드로고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 아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모욕과 고초를 당하는데 자스가 어디가 있어야지. 아까 말고 기차도 칼 꺼내라 삭삭 꺼라 몇 놈 조지라. 아니면 요한 보고 요한 앞에 선 놈들 이름 다 적어라. 제일 신발 벗고 돌말 던진 자스들 이름 다 적어라. 3일 뒤에 부활하면 이 자식들 명단 대조하면서 신방 간다. 어따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저가 터면 몇 놈 갈군다니까. 어디라고 거기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가 터면 그렇게 한판 해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귀 새끼가 거짓의 아비가 참소하는 자가 옆소리로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지금 몰래 카메라 틀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저희가 범죄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또라이기가 충만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부족을 덮어쓰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임교사 담임교사를 시켰다니까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낮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마귀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자들이 우리를 막 고발을 해댈 때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 네. 아버지여 누이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 자식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해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고 덮었었으니까, 값을 치루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벌금 다 내주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끌발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말 좀 곱상하게 하고 주주바 많이 사다 주고 뽀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걸 살리놓는 걸, 그걸 생명구원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런 게 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확정한 사랑.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요, 성경 자체가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제주도 앞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대만걸 받아들이니까 받아지 받아들이세요. 쏘가지를 밴데이 쏘가지고 짓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부자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사람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귀가 뿜어져 나오지. 그러니 신바람이 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세요.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아도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레아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총애하고 사랑하고 본부인 레아는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총이라는 건요 딱총이나 물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총자입니다. 지지에도 남편 사랑 못 받고 쪼다 같은 갔으나 옛날 천덕꾸러기 같은 여자 남편의 사랑 못 받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궁중에서 중국의 황제의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에요. 한 방에 하룻밤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 무수리가 나인이 궁녀가 시다바리 따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면 너무 이쁜 거 즐기는 거 임금이 찌뽕하면 그 순간에요. 그 무수리가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가 되는 거요. 척천무호는 궁녀 출신이에요. 무수리 출신이에요. 임금이 지나가다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임금이 사랑하는 걸 성총을 베풀어줬다 하고 여자 팔자가 성총을 받으면 무술이에서 그냥 마마가 된다니까요. 촌에서 농사 짓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되어버립니다. 여자 팔자가 임금 사랑받을 때 한방에 달라지듯이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받아요. 은총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야곱의 본부인이 되고 마지막 죽을 때 합장될 때는 레아가 합장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은총 받는데 1등 되세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간다. 그걸로는 사랑이 수고한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냐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선교하며 주의 기쁨이 되리라 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새벽기도 해보세요. 남편이 반대합니다. 네가 광신도가 왜 그러냐. 내가 선을 행한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마귀가 태클을 걸고 반드시 낙심천만한 일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고비를 지나면 때가 참에 그들이라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때라는 건 아덤의 치름을 아니 꼽고 더럽고 메시꼽고 치사한 때가 차야 응답이 오는 거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별꼴이 반쪽입니다. 많이 울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자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다는 말은 독수리는 날지 않고 떤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낭떠러지 위해 절벽 위에 짓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서 바람이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골바람이 휙 불어올 때 독수리가 오우씨 오늘 못 가고 떠요. 그러지 않고 독수리 날개를 펴고 뜬다. 어따 뜬다 한 바람 본다 이왕 뜬다 뜬다. 독수리는 날지 않고 바람을 타고 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다 별꼴이 반쪽이고 암병이 닥치고 부도가 나고 가도 오도 못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치 온다는 것은 문제를 절기라 이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니까. 여러분 제주도 앞바다에 돛담배가 바람이 불어야 가갔어요. 바람이 안 불어 가갔어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가지. 저는 찬양 중에도 요 3장을 좋아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은 무슨 순풍? 사풍, 돌풍, 광풍이 오더만.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말은 집구석에 풍랑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없는 것들은 그 찬송의 맛을 몰라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저보고요.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고생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려서 머리가 다 이렇게 희겨대고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니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여 또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 50평생 고요한 바다 개코름 맨날 미친 바다 광풍 상풍 돌풍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어째 다 이런 지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째 내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어째 쓸까. 바람이 불 땐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때 그냥 살풍을 돌풍을 맞으면서 이득 날아가는 거예요. 마도로스는 파도를 즐기면서 독수리는 파도를 바람을 타면서 풍랑아 불어라 삭풍아 불어라.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떠듯이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고서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떠고서요. 바람이 불 때 인연도 뜨고 전연도 뜨고 온갖 잡년이 뜬다 이러잖아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순적한 적이 없어요. 신앙 생활에도 뵐 꼴이 다 있고 여러 가지로 칼라풀하기 시험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소망 있는 사람 오늘이 끝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은 막막해도 지나보면 다 은혜예요. 앞길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도 지나가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충만이지 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젊은 나이지만은 머리가 이렇게 되도록 고생하라고 교회는 재정사고가 터지고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먹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충만했어요. 저는 노후 대책을 안 세웁니다. 70까지 살기만 해도 우리 집엔 가문의 영광이야.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심각합니다. 그게 대학 3학년 때 한 달에 준다고 암 수술 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날리고 병원에 자빠져 있어 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냥 사람 우울해져요. 그냥 생각 자체가 그냥 심파 쫄아나가요. 으이구 집에만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입에 붙어가지고 친구들 네 왜 자꾸 한숨 쉬냐. 네 우리 집에 가서 살아봐라 이 자식아. 일주일만 지나면 너도 자식아 우울증 재발한다. 아멘 할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니까요. 웬만해도 눈도 깜짝하네. 한두 번 잡아줘야지. 이게 요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가 늘어가지고 막 덥니다. 참말로요 지금은 제가 제 친구 목사들이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는 친구 목사님들이 10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분들하고 경쟁 상대가 안됩니다. 그것들이 경쟁이 안돼요 나한테. 이게 무슨 시금방진 소리일까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내처럼 물어봤냐
내처럼 그래 밑바닥을 기어봤냐? 내처럼 자취 실현을 해봤나? 내처럼 암수술 해봤냐? 내처럼 여자한테 두 번 차여봤을까? 그게 경쟁력이다 이 말이야. 서럽고 더럽고 앵꼬고 추적고 아더매치 자살 아무나 자살하는 거 아니야. 바다에 뛰어다닐라 물이 너무 차가울 것 같고 아파트 뛰어내니까 대가리가 아플 것 같고 주사를 맞으니까 몸이 아플 것 같고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 마음을 아실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뭐 큰 부흥사가 되고 그런 꿈 없어요. 그저 교인들 한 70명쯤 이래 모아가지고 사치기 사치기 사치고 그에 맞춰 딱하기만 제주도 강변에 한 5개 깎아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구석이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져서 뭐 꿈을 품을 여지도 없는 거예요. 늘 울적한지 으이씨 오늘 절단이다 이거.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나는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사랑을 아느라 만민족의 구별에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감당시고 딸 시험을 놓고 피할 길을 줍니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지 올라가라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 야생초처럼 시엘이 밟아도 뿌적뿌적 이래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끄러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제주도민으로서 독특한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아,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제주도 아니겠어요? 아, 네. 환상의 섬이요. 여기는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고 아,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누구 뭐라 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곳이 천국이지 뭐. 아, 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야곱은 처갓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7년을 하루같이 살았잖아요. 그런 의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축복의 동산이요. 아, 네. 제주도를 사랑하고 아, 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살 저는 오매불망 포도원이 좋아요. 저는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 한번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아따 내 같은 작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자다가 일어나도 행복하다니까요. 아, 네. 우리 교회는 포도원 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 교회로 고치자 그러잖아요. 예배만 한판 들어도 힘이 나고 왔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여러분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너희들이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소망이 수고하는구나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구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딱 만났을 때 독특한 카리스마 아름다운 카리스마 뭔지 모르게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영적인 매력 덩어리가 돼가지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고 학생들도 수학여행하고 어르신들도 오고 노후에도 오고 사후에도 그리워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야. 하여튼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런 제주도를 만드시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고 제주도가 아름다운 것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주도가 복된 것은 너희 교회가 있어서 CBS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은요 방방곡곡에 병실에 안방에 지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방송을 사랑하시고 나는 못하지만 방송 성결을 축복하시고 조직의 몸을 담그세요. 방송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로워져서 매력적인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이런 믿음이 너무 담대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너는 사랑이 은혜가 많냐 총 받은 표가 뚝뚝 떨어지는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런 집구석에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꿈을 꾸더만 10년 20년 만에 역사를 이루고 감정거리를 남기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